하면서 네 유정빈 오른쪽으로 직접 비어있는 공간 마무리 짓습니다. 자 이번 경기 권민수 오 거리가 좀 있는데요. 멍거리 두 점. 오호 셀레브레이션. 네 주먹을 한번 크게 쥐어봤 네. 네, 이산이 볼을 가져오지 못했어요. 네 유정빈의 레이업 장면. 네 네, 권민수가 석점 라인 바깥쪽에서 던진 공이었는데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계속해서 KT는 공격 자체에서 권민수 선수가 풀어나가고 있고요. 네, 두 점 깔끔해요. 네. 오늘 권민수의 야투 감각. 그래서 공격권의 모비스. 자, 이 장면이었고요. 우선 전반전에는 이 권민수 선수의 활약과 함께 자 KT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권민수 선수에게만 의존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네. 이 공격 과정 그리고 수비에서도 그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. 유정빈 앤드원 네 그리고 파울까지 내주면서 자 권민수 선수의 파울이었죠. 네 유정빈이 본인의 높이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. 네 뭐 저렇게 신장 차이가 나는 선수가 상황이니까 발에 걸렸어요. 네 스피드로 모비스의 수비를 제압을 해봤었는데 발에 네. 걸려 넘어졌습니다. 그리고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 이 장면이었죠. 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조금은 고통스러워했었는데 다행히 앞쪽으로 향하는 패스가 좀 길었고 네. 네. 지금 자 이제 권민수 선수가 흩어져 딱 하면 이제 예. 네. 그건 실패해야 되거든요. 네. 컴퓨터에 자, 기본적으로 있는 그렇죠. 게임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게임이죠. 네. 아 지금 보리꼴대를 헷갈렸어요. 네. 박주환 심판이 빵 터졌어요. 옆에서 네. 심판이 빵 터졌어요. 네. 아 지금 또 수비를 또 했어요. 수비를 안 했더라면 본인 팀의 카운트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KT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또 수비를 했습니다. 자 지금 공으로 가리고 네. 네 지금 저희 쪽에서는 보이는데 자,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말 빵 터졌거든요. 네 건치를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자 여기서 받자마자 이제 일로 와봐 어디가 가지 말고 네 이러고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? 아? 그렇죠 오늘 경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. 권민수, 권민수 두 점 깔끔합니다. 깔끔해요, 권민수. 네, KT 권민수가 팀에 맞고 나옵니다. 유정빈 어깨로 밀면서 골밑까지 다시 한번 유정빈 림통과 네 몸.